이모! 방구 이모! 로사. 로사의 가시펀치. 가시펀치. 뻥뻥뻥뻥. 로사의 미니카. 로사의 미니카. 로사의 미니카. 로사의 미니카는 짠짠짠 변신을 해요. 짠짠 로사의 미니카. 짠 두 개 변신. 로사의 미니카, 레온의 미니카. 색이 변하는 로사의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변신. 로사의 미니카, 로버트 변신. 로사의 미니카, 로버트. 만들어 볼게요. 얼굴, 다리. 로사의 미니카 변신. 로사의 미니카를 접으면요, 핑크색 한 장, 식물이니까 가시. 날개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달린 날개. 변신하는 미니카 보라색. 로버트의 다리, 보라색 한 장. 로버트의 얼굴을 만들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 작은 색종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으로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핑크색 로사의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핑크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방향을 조금 돌려서 또 한번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세모 접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쪽을 접었으니까 반대쪽도 중심에 선에 맞춰서 또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건데 살짝 얘를 세모를 빼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돌려서 이 밑에 부분을 접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서 세모를 딱 빼가지고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빼쪽 튀어나온 세모 부분을 이렇게 윗부분이랑 일치시켜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를 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접힌 선 제일 끝부분에 그 접힌 선에 맞춰서 밑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 접혀있는 선 딱 그 부분에 맞춰서 세모로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에다 맞춘 거죠? 이 선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세모를 다시 중심선 가로에 맞춰서 그리고 끝은 또 여기 끝에 부분이랑 일치를 딱 시켜서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중심에 맞춰서 끝에 딱 일치를 시켜서 이쪽은 완성됐고요. 그 반대쪽도 다시 해볼게요. 돌려서 이 세모를 여기 뾰족한 부분, 이 위에 뾰족한 부분에 딱 맞춰서 한번 접고 여기 부분에 맞춰서 접고 이 뾰족한 세모를 다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제 미니카의 기본은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앞모습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뒤쪽이 나오게 하고 이쪽 끝과 이쪽 끝에 X표를 접어줄 거예요. X표를 접을 때 이렇게 뒤로 X표를 접으려고 하면 여기 흰색의 끝부분이 끝부분까지 딱 접고 여기 핑크색 부분 보이는 부분이 여기 위에랑 일치하게 삼각형을 접어주면 돼요. 이쪽에 삼각형을 접었으니까 펴서 이렇게 또 되게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이 흰색 끝부분 최대한 끝부분까지 뾰족하게 하고 여기 핑크색 부분은 이 부분에 딱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펴볼게요. X표가 만들어졌어요. 세모를 두 개를 접어서 X표를 만든 다음에 할 일은 뒤집어서 X표를 만든 그 중심선을 맞춰서 접는 선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접는 선을 보조로 하나 넣어줬으면 원래 있었던 상태로 뒤집는 거예요. X표에 보조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쪽도 X표를 만들 거고 보조선을 하나 넣을 거예요. X표를 만들려면 이걸 꺾어서 여기 흰색, 최대한 흰색이 나오는 부분까지 뾰족하게 접고 이 부분은 핑크색이 보이는 이 부분은 여기 끝에다가 맞춰서 한번 접어주면 그 다음에 펴볼게요. 이렇게 선을 만들었으니까 X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로 또 흰색에 최대한 끝까지 뾰족하게 접고 이 부분을 여기 윗부분에 일치를 시키면 접어볼게요. 이 부분에 일치를 시켜서 펴보면 X표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X표 나타났으면 다음은 뒤로 돌려가지고 X표의 정중심 부분에 보조선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보조선을 하나 넣었으면 펴서 원상태로 뒤집어주는 게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조선 접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꽉 누르면서 위에서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이쪽도 보조선 접은 쪽 이렇게 세모세모를 안으로 이렇게 잡고 위에서 이렇게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은 이 흰색, 양쪽 흰색을 살짝 들어서 몸통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접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딱 돌려서 이 흰색 밑부분에 이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미니카의 앞부분, 미니카의 뒷부분, 미니카의 앞부분,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앞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어놓은 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끼워서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접어주면 짜잔! 귀여운 미니카 완성! 귀여운 로사의 미니카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것은 여기다 잠깐 두고 가시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가시날개는 식물의 가시니까 초록색으로 접을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열어서 돌려가지고 또 한 번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펴서 세모접기 두 번을 했으면 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었으면 접은 세모를 다시 반으로 여기 중심선에 딱 일치하게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고 지금 접은 세모를 또 반으로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흰색 부분이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흰색이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이 양 끝에 X표를 만들게요. 그러면은 뾰족한 부분을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가지고 선을 하나 접어주고 펴서 지금 이렇게 접어줬으니까 반대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반대로 세모를 접고 피면 X표가 만들어졌어요. 세모 두 번을 접어서 X표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뒤로 돌려서 보조선 만들기. X표의 정중심 부분. 정중심 부분을 반으로 딱 접어서 보조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보조선을 만들어서 폈으면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다시 해주고 이쪽에도
X표 만들게요. 이렇게 두고 빼죽한 부분을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고 펴서 지금 한 반대쪽으로 또 한 번 세모를 만들어서 X표를 만들었어요. X표 두 개의 세모를 접어서 X표를 만들었으면 다음은 뒤로 돌려서 보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X표의 중심 부분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만들고 보조선을 만든 걸 피고 다시 돌려가지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조선 부분을 눌러보면 안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기고 이쪽도 X표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고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이렇게 됐으면 양쪽 끝에 세모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상태로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바닥에 두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막 뾰족한 날개 같은 거 있는데 이 날개를 잘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밑에 있고 위쪽으로 날개 두 개를 전부 윗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 날개 두 개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무슨 모자처럼 생겼죠? 모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정중심, 중심선의 여기 맨 끝 거기부터 이렇게 꽃갈 삼각형으로 쭉 접어주는 거예요. 꽃갈 삼각형 크게. 그럼 이쪽 다시 해볼게요.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딱 짚어주고 중심선 이 부분은 여기 중심선부터 꽃갈 삼각형 대각선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윗방향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은 여기 뾰족한 부분이 뾰족하게 되게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뾰족한 부분 날개 같은 부분을 윗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 밑에 여기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을 향해서 접혀있던 선 그대로 꽃갈 삼각형을 딱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꽃갈 삼각형이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어서 좀 세워주세요. 이쪽도 여기 꽃갈 삼각형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꽃갈 삼각형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완성! 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든 거는 여기다 두고 루사의 미니카의 변신 변신한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보라색을 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한 번 그 다음에 펴서 돌려가지고 또 한 번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허물적게 두 번을 했으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그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를 접을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를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렸으면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 밑부분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을 건데 이렇게 세모를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위쪽 돌려가지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건데 살짝 여기 흰색 세모를 빼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아까 이 핑크색이랑 똑같아요. 툭 튀어나온 위에 툭 튀어나온 세모를 중심 정중심으로 뾰족한 부분을 가져와서 작은 세모를 하나 접고 다시 펴가지고 이쪽 밑에 있는 뾰족한 세모를 지금 접은 선에 가져가가지고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 일자로 쭉 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이쪽 밑에 쪽으로 딱 일치를 시켜가지고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똑같아요.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일자로 된 선에 뾰족한 부분을 딱 일치를 시켜서 세모 하나 접고 다시 이 뾰족한 부분을 이쪽 밑에 부분에다가 일치를 시켜서 세모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핑크색 미니카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쪽 끝부분에 미니카의 앞부분에 X표를 하나 만들게요. X표를 만들려면 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흰색, 최대한 흰색이 보이는 만큼 최대한 접은 다음에 이 보라색의 끝부분을 이 위에다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번 접어주고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해야지 또 X표가 만들어지잖아요. 흰색 부분 최대한 끝까지 접고 이 보라색 부분은 이 밑에 쪽이랑 딱 일치를 시켜서 한번 접어주세요. 펴볼게요. X표가 생겼어요. 세모 두 번을 접어서 X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뒤로 돌려서 보조선 접기. X표의 중심 부분에 딱 보조선을 하나 딱 접어준 다음에 보조선 접은 걸 펴주세요. 보조선 접은 거 폈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X표의 보조선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모으면은 접힌 선에 이어서 모아지거든요. 이쪽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흰색 부분 네모를 접을 건데 미니카의 앞부분
미니카의 앞부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도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미니카, 핑크 미니카를 여기 살짝 들어보면 위쪽 이쪽에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핑크색을 펴서 가시, 식물의 가시를 여기다 딱 넣고 이 부분에 가시 날개를 넣고 뒤에 거를 접어서 이 뒤에 부분에 사이에다가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넣어주는 거예요. 짠! 짠! 그 다음에 변신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라색 제일 안쪽 부분에 핑크색을 넣고 얘를 보라색을 반으로 접는데 접은 다음에 이 보라색의 뒷부분을 여기 보라색의 앞머리 쪽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 앞에 꽃갈 삼각형보다 튀어나왔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 안으로 집어넣은 이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 위에 덮었어요. 이 앞에 있는 미니카 꽃갈 삼각형 위에 덮였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꽃갈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이 부분을 꽃갈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성! 완성! 로사의 미니카, 로사의 변신 미니카. 짠, 짠, 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로사의 미니카를 이렇게 들면 로봇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얼굴을 로봇의 얼굴을 넣으려고 이 부분, 뒷부분의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접어둘게요. 반으로 한번 접고 또 한번 반으로 접어놔 주세요. 이쪽도 반으로 한번 접고 또 지금 접은 그 부분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놔야지 로봇의 머리를 결합시킬 수 있어요. 짠! 완성! 접느라고 힘들어서 고생 많았어요. 로사의 변신 미니카. 자, 뚜껑을 접고 합체하면 변신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로사의 미니카 로봇을 접을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